모두들 터라입니다. 슈에이샤 하면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일본의 대표 출판사잖아요. 드래곤 블라운드잖아요. 네. 점프. 지병사. 지병사. 네. 이 슈에이샤에서 웹툰 서비스인 점프툰을 발표하고 웹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참전했다. 네. 새로 스크롤 만화에. 점프툰 홈페이지에 가보면 슈에이샤가 제공하는 새로 스크롤 만화 서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재능을 적극 발굴해 세계적인 히트를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해서 이제 글로벌 웹툰 시장에 갈 거다라고 네.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점프툰에는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편집장이 아사다 타카노리라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네, 이분은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소위 말하는 점프 황금기의 약간 후반기. 네. 를 이끈 편집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이분이 담당한 작품이 원피스, 블리치, 아이실드 21. 네. 점프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굵직굵직하다 정말. 야, 이거는 뭐 그냥 작품명이 커리어가 되는 건 작가만인데 이거 이 정도면 이분도 커리어가 되잖아요. 이분의 커리어도 되죠. 그렇죠. 이번 점프툰 예고와 함께 제1회 점프툰 어워드도 네. 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뭔가 만들겠다라고 말하자면 저 천상계에 있던 분이 스크롤 만화 우리도 할래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출판계에서 천상계였던 분이. 그렇죠. 이곳에서 새로 참전하신 거죠. 근데 점프툰 어워드라고 해서 좀 많이 쓸 줄 알았더니 상금은 좀 쌉니다. 뭐야 이거? 네, 100만 엔입니다. 대상 상금. 100만 엔? 네. 1000만 원도 안 되네. 그래서 점프툰 연재가 일단 확정이 되고요. 아니, 슈에이샤 왜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저는 대상인데.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느껴졌어요. 어. 우리 슈에이샤야. 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소년 점프에서 하는 공모전들도 상금이 네. 크진 않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잡지인 소년 점프 플러스에도 연재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점프툰이 나오면 거기에도 게재가 되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새로운 스크롤 만화에 참전하겠다는 얘기는 매체 자체를 하나 늘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네. 책으로 내겠다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단 창구를 하나 확실히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되기도 하기 네.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보여주겠다 먼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 일단 일본이 가진 저력이 역시 있구나. 그러니까 2022년 기준 6조 원을 상회하는 전 세계 만화 시장을 따졌을 때 한 절반 정도 되는 와. 이 넓은 저변과 압도적인 규모를 네. 좀 느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향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격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점프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작품들에 결국 달린 거죠. 음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웹툰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네. 월화수목 금토 일이 있고 거기에 작품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프가 가지고 있는 슈에이샤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하면 이 지금 편집장님도 그렇고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편집자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가능성을 갖춘 작가가 콤비를 이뤄서 네네.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죠. 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시스템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제작이 불가능해요. 안 그러면 되죠. 20작품을 만든다고 쳤을 때 하나 거쳐서 21작품이라고 쳤을 때 월화수목 금토일 걸어놨는데 3작품 걸려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품이 많아야 될 텐데 어디서 가져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쌓여있는 IP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쌓여있는 IP를 뭐 새로 그리든 네네. 아니면 뭐 재편집을 하든 네. 이런 식의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시작은 일단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올해 초에 반다이를 시작으로 아마존, 구글, 슈에이샤까지 웹툰 시장에 오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일단 웹툰 시장이 이제 얘기할 때 글로벌 시장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도 그렇고 한국도 기본적으로 그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웹툰 네. 그러면 글로벌 매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을 한국을 앞에 붙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출판업계에 오래 종사하셨던 각 업체들이 새로스쿨 만화, 웹툰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단기 유학, 단기 연수를 오셨는데 거기에 가서 강의를 좀 했어요. 그리고 보면서 느낀 것은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제작되고 있는 새로스쿨 형태의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재민님도 같이 보셨을 텐데 네네네. 느낌은 빠르다. 빨리 감잡고 빨리 배운다. 그리고 더 빨리 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형식을 만들어내서 이것저것 공격적으로 실험했던 한국의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된
우리는 뭘, 우리는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는 노하우가 생각보다 되게 두껍구나. 맞아요. 엄청 두껍더라고요. 이건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 이제 시작하면 금방 감잡아서 금방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게 뭐 좁은 시야에서 나온 두려움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뽕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웹툰을 그리려는 사람들이 네이버도 카카오도 모두 좋은 곳이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야, 종주국에서 세로 스크롤 연출을 체득하고 있는 지망생이야 라고 하면 분명히 비교 우위가 있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는 대상을 하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플랫폼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시장이 분명히 넓어져서 내가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라고 느끼게 될 날이 금방 올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웹툰을 그리려는 분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지막 한 터치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시는 네, 그런 거. 네네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 이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구나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쉬지 않고 계속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는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의 웹툰 시장이 정말 크군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수치적인 것들 외에도 누적된 시간을 크기로 환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뭘 했었냐면은 2010년대 초반 완전 웹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각종 실험과 시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실험들 많았거든요. 그거 싹 모아가지고 한번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저 놀랐어요. 우리가 진짜 온갖 삽질을 다 했구나 지금까지. 그 결과 확립한 문법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법이고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보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도 괜찮을 만한 시장과 플랫폼이 넓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이현수 대표님이 그 삽질을 지금 일본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석 대표님 말씀대로 그 삽질을 압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압축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 만화의 노하우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공부했던 것처럼 빨리 늘 수 있겠죠. 동시에 왜 이렇게 시도가 되었었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냥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개그 좀 떼고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글로벌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본 시장에서 일본이랑 같으면 홈그라운드잖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아직 건재한 일본 출판 만화의 견제와 무시도 있다. 한국의 출판 만화 시장이 고꾸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느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이 고꾸라졌기 때문에 출판 만화 시절 작가님들이 우리를 많이 무시했었죠. 물론 지금 다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죠. 마음 상했다고 나중에 친해지고 얘기했어요. 열받았어요. 아 나 그때 몰라서 그랬어. 말하면서 친해지고 나니까. 그럼요. 저는 주로 약간 온라인에서 안 싸우는 편이지만 키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 지금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클립 자체가 일본 거 아닌가요? 클립 스튜디오는 일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네. 맞습니다. 네이버 툰에서 기술 제휴해서 같이 만들고 있는 지금은 기술 제휴하고 있죠. 기술 제휴하고 있죠. 근데 클립 스튜디오가 세로 스크롤 웹툰의 가능성을 제일 빨리 파악한 거대 기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포토샵은 미국 거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필요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